아니지. 내가 승세 주려고 어디 서울서 공 세운 거야. 승세 주면은 난 불고기 안 좋아하거든? 나 서울 가서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어? 서울에서? 미안해. 내가 얘기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가. 언제 터질래? 승철 씨의 싸늘한 반응에도 어젯밤 사왔던 햄버거를 꺼내놓는 성민 씨. 이거 흠 들어오게. 나 속 없지? 진짜 속았다. 아니 승철 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고 내내 혼나서 거기서 계속 승철 씨가 아 승철 씨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승철 씨가 그 화날 줄은 몰랐지. 괜찮을 줄 알았지. 얘기를 해줘야지. 가면 간다. 누가 못 가게 하냐? 가면 간다. 뭘 10시 넘게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 건 몰라?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을 심정인데. 저기 뚝방길 있지? 어. 저거 싹 밀어. 알았지? 그럼 내가 용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성민 씨가 그거 책임지고 딱 해. 뚝방길. 저부터 끝까지 다? 저 뚝방을 전체 다? 뚝방 하다 말았잖아. 이거 저 끝까지 다? 다 하면 좋지. 뚝방길에 풀을 전부 다 베라니. 당황스럽기만 한 성민 씨지만 어쩌겠는가. 어제 신나게 놀고 온 대가이니 달게 받을 수밖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풀베기 작업. 완전 무장은 필수다. 승철 씨 논을 성민 씨를 제대로 부려먹을 모양이다. 어디가? 도망가!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신나게 뚝방길을 걷던 승철 씨가 갑자기 선혜 씨에게 전화를 건다. 어, 나 지금 뚝방길 저 우리 뚝방길 거기 있잖아. 풀 많이 난데 거기 좀 했으면 하는데 거기 해야겠지? 진짜로? 어. 하고 이뻐? 좋지? 어. 그리고 여기 산책로가 좀 길어요. 근데 좀 조금만 해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말까 그냥? 아니 힘받는 데까지 열심히 해. 많이? 저기 섬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하여튼 힘받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 성민 씨! 성민 씨! 어떡하냐? 풀이 자꾸 엉켜. 어쩔 수 없어. 그거 어떡하지? 뭐야? 연락 왔는데 아 여기까지 다 베려내네. 어디까지? 서민대까지. 어디? 서민대까지. 어 저기 우리 땅이 아니라서 안 돼. 근데 어제 유람선 재밌었지? 어디까지 가꾸라고? 어? 어디까지 가꾸라고? 저기까지 가보자고. 최대한 가면 가보자고. 누가 가래 저까지? 선혜 씨가. 아 지도 같이 타놓고 왜 난리야? 유람선이 어떻게 생겼지? 유람선? 어. 깎을게 그냥. 세모네? 깎는다고. 깎는다고? 저리 비켜. 알았어 알았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성민 씨에게 화가 났던 승철 씨지만 덕분에 오늘 하루는 유유자적 뜻밖의 휴가를 즐긴다. 며칠 후 떠나야 되겠다. 지난 밤 지하 창고에 때 아닌 물난리가 났다. 뭐 수재민도 아니고 이거는 웬 물난리야. 간밤에 보일러 수도관이 터지면서 지하 창고에 물이 찼던 것. 이쪽에서 나온 거. 아직도 물이 덜 빠진 창고엔 못 쓰게 된 물건들이 수두룩하다. 성민 씨 보물 주머니 여기 있어. 그거 전부 다 버렸잖아요. 거기까지 물 빠진 거야? 성민 씨가 옛날에 여러 수많은 직업 중에 컴퓨터 판매도 하고 에이스도 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바로 전이었어요. 하기 전에 쌓아놨던 자재들. 저는 의사였어요. 잉크 고쳐주는 의사였어요. 잉크 충전. 이렇게 이런 거. 창고 안에 쌓아만둔 채 잊고 있었던 옛 흔적들을 살펴보니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성민 씨다. 나사 힘이 너무 아픈데. 옛날 이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그때는 승철 씨가 너무 부러웠어. 그 직원들끼리 너무 분위기도 좋고 같이 남자들끼리 직원들끼리 뭐 가끔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러 가고 저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일을 해도 혼자 뭐
저런 거 해도 혼자, 매일 혼자니까 어디 그런 거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거 선혜 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했는데, 승철 씨는 회사 놀러 가면, 와, 직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한 달 되면 또 월급 받아가고, 와이프 갖다 주고. 그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남들은 평범한 건데, 저한테는 그걸 왜 못하나. 우리도 그래, 회식 한번 할까? 그럴까? 우리 어차피 회사 동료잖아. 그렇지. 동료잖아. 우리 동료니까. 한번 할까? 회식 한번 해야지, 이제. 난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회사 동료도 없고. 얘기하지. 회사 다닌 적도 없고. 사회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과 뭐 이런 게 잘못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명 남은 게 승철 씨야. 그러니까, 나도 잘해라 말이야. 어? 늘 아웅다웅하며 살지만 두 사람은 지금 서로에게 유일한 회사 동료다. 그날 밤 체력 같은 갯벌로 들어가는 두 남자. 회식하러 가요 오늘. 오늘 낙지 잡아서 회식하려고요. 제대로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일 많이 해서 기력이 딸리는데. 직접 낙지를 잡아 회식을 하겠다고 한밤중 갯벌에까지 들어온 것이다. 손전등으로 물속을 비춰가며 열심히 낙지를 찾아보는데 이렇게 잡아보셨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승철 씨는 간혹 나가면 잡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따라오긴 했는데 내가 낙지가 딱 보이면 소리를 칠게 낙지라고.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뛰어가는 승철 씨. 낙지 잡았어. 낙지 잡았어. 그래. 성민 씨가 낙지를 잡았다. 아파. 조심히 말아. 낙지 엄청 크지. 와, 잡았어. 낙지 잡았어. 처음으로 잡아본 낙지에 흥분 상태인 성민 씨. 우와. 우와, 진짜 기분 째진다. 우와, 진짜 잡았어. 기쁨에 겨워 꿈틀대는 낙지에 뽀뽀 세례까지 퍼붓는다. 그런데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 오, 또 있다. 잠깐. 오, 낙지다. 낙지가 막 보여. 물 속을 돌아다니는 낙지가 성민 씨 눈에 쏙쏙 들어온다. 성민 씨 오늘 웬일이야? 오, 낙지가 눈에 계속 보여. 와, 진짜 크다 이거. 빨아 먹어.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걱정이에요. 저 사람 이제 잡은 집 뭐지 이제 손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낚시를 하면 그 손맛 때문에 또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다고요. 이제 낚시 이제 잡아왔으니 이제 나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시달릴 것 같아. 오늘 처음으로 하는 둘만의 회식 자리가 꽤 풍성해질 것 같다. 바비큐 판까지 꺼내서 제대로 회식 기분을 내보는 두 사람. 오늘 고생했어. 고마워 성철 씨 때문에 내가 제대로 회식 한번 하겠어. 오케이. 자, 수고했어. 고마워 성철 씨. 수고했어 홍 사장. 뭔 사장? 홍 사장. 홍 사장으로 들리는데? 나도 조금만. 됐어. 야, 자, 건배. 자, 건배. 자, 우리 나의 첫 번째 회식을 그래. 축하하며. 축하해. 자, 지화자. 맥주 한잔 하고. 먹고 먹어야지. 맥주를 먹고 먹는 건가?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회식. 성민 씨가 그토록 부러웠던 그 회식을 오늘 승철 씨와 함께 처음으로 해보게 됐다. 저들아들. 우와. 저들아들. 우와. 최고. 한 잔 드려봐. 그 어떤 회식이 이보다 더 특별할 수 있을까? 살짝 드릴까? 맛있겠는데? 내 손으로 잡은 걸 이렇게, 너무 맛있어. 먹어봐. 어때? 맛있어? 밤이 깊어가지만 두 사람의 오늘 회식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